크리스마스 칸타타 사랑의 왕은 곡의 전개를 알려주는 나레이터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 하늘의 왕,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빈방을 찾는 요새, 들판의 목동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동방 박사들이 주여 배웁니다. 곡의 이야기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짱피한 것들을 드리는 것으로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는 끝을 냈지만 마지막으로 나레이터는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을 주님께 드리며 곡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자는 것으로 칸타타를 마치게 됩니다. 칸타타 이곳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왕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하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칸타타가 연주될 때마다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사랑의 왕께서 오늘 예배에 입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예수, 복된 이름 예수. 아멘.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만히 듣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라. 예수라 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찾아와 왔으나 몸을 고쳐 주었네.
Yeah.
여기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있으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Thank you.